私さくらんぼ。バナナバナナバナナバナナ YouTube。可愛いわ、苦労で何やかしや。얼굴 봐요. 나한텐 자긴 군대에서 예쁨 많이 받은 척 해놓고. 자긴 군대에서 예쁨 많이 받았다. 누가? 다른 애들 보면서 저런 애 군대에서 패급 취급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자기가 인기 많은 군대 생활을 했다. 누 얘가? 얘 그냥. 알게 돼. 진짜 패급서라도 말해줘. 이렇게 패급서라도. 자 원효하면 솔직히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. 어 뭐야 뭔데 뭔데. 그러니까 우리는 81mm 바뀌었고 그래. 아 너 기억나니? 뭐 알아? 아 맞아 맞아. 아 그거는 뭐 말씀하셔도 돼요. 아니 저 뭐. 그거 패급이 아닌. 그거 왜 패급? 아, 너 입으로 말해봐. 내가 그거 수정할게.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내가 군대에서 울었어. 이제 훈련 끝나고 포를 썼으니까 포를 이렇게 정비를 하잖아. 그리고 막 닦고 있었어. 난 이렇게 짬찌니까 당연히 열심히 닦고 있었는데. 저희 포병은 포를 쓰고 나면 포정비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포 막 쑤셔서 닦고 그치. 기름칠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. 근데 이제 당연히 짬이 낮을수록 힘든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. 그러다가 이제 포신 알지? 포신. 포신이 그거잖아. 길쭉한 거 해가지고 쑤셔가지고 하는 거. 그거를 이제 모든 거를 다 끝내고 그 썼던 장비들을 전부 다 무기고에 넣어야 되니까 포신을 하고 응차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옆에 이제 그 유리창 문이 있는 거야. 내가 그걸 팍 깼어. 문이 날라갔어 그냥. 이게 개패급 아니냐? 아니 형 근데 솔직히 뭐 아니 봐봐. 그래 근데 그냥 깼어. 그랬고 와 중대 다 와. 쉬던 선임들 다 와. 형이랑 막 다 와. 와 조언을 X신 막 이러면서 이런 분위기였어. 그래서 소리가 존나 컸어. 아 그치 빡 소리였어. 아 이거 진짜 인정. 그치 이어까지 봤을 때 솔직히 패급 인정. 진짜 10인정. 그러고 있었는데 민수 형이 상현이 형이랑 같이 뒤에서 야, 상현이랑 또 우리 동기 구급병 있었어요. 나를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와 야 어떡하냐 이러면서 유리 막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뒤에 당직사관이 있었던 거야. 당직사관의 마인드는 그거였어. 나는 정비를 하다가 실수를 한 거니까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큰 잘못 아닌데 형님은 그걸 놀리고 있냐 이래갖고 형을 엎드려 뻗쳐 시킨 거야. 내가 말려 나 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엎드려 뻗쳐 하고 잘못한 거 없냐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해가지고 너 완전군장에서 내려와. 그 밤에 자기 전에 아 어, 맞아요. 그래 나 완전군장에서 연병장 뛰었잖아 너 때문에. 아니 그 때문 아니 때문이 아니라 형님이 그 유리를 이렇게. 나는 내 군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너 빼고 그런 사람이 없어. 그 유리창을 포신으로 깨먹은 애가. 너 니는 네 군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군 유리창을 너 말고 깨먹은 사람이 있니? 어 있다고 들었었는데. 누가 있다고? 아니 그 상현 아 형 있지? 형 선임들 중에 없어? 아 없었어. 나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. 뭔 개소리야? 내 군생활 없었어. 원래 아니 뭐 유일하면 좋지 뭐. 그때 너 계급이 뭐였지? 일병 말 뭐 그래 일병 때문에 병말이 응. 안정군장을 자기 1시간 전 그치 그치 이제 웃음기 빼고 맞아 그래 맞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 민수 형은 그때 나한테 화 안 냈어. 맞아 자기가 그 잘못한 게 맞다고. 아니 그런 이유는 아니야. 아 근데 화 안 내도 이제 후임 입장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영압에 눌려갖고 울었어. 영암에 눌려서 울었어. 대박자 하이바 들고 계단 앞에부터 서 있더라. 내가 나도 나왔어. 아니 얘가 야밤에 땀 뻘뻘 흘리면서 돌고 총 들고 이제 헤멧 들고 이러고 오는데 계단 끝에 얘가 하고 서 있는 거야. 아니 근데 그 전에 혜만이 형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울었지. 너 운 거는 비밀로 해줄게. 일단은 뭐 삭히고 와라 라고 하고 정확히 한 시간도 안 돼갖고 소문이 나갖고 정혜아는 신났지. 네, 아 근데 그 얘기를 끝까지 하자면 그래서 얘가 깨먹어서 깨먹은 순간 얘가 멘탈 다 나가가지고 반 울기 직전이었어. 네. 왜냐면 완전 짜바리 패급 새끼가 패치도 패급인 거 아는 막 선임 다 와가지고 막 아유 X신 새끼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막 막 천국 바르르 떨어.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말년이었잖아. 짜증나는 거야. 그냥 뭐가 하기도 싫어. 그래가지고 근데 애가 너무 막 이렇게 팍 떨고 있으니까 몰라 그때 내가 얘가 불쌍했나봐. 그 유리 잡으면서 야 이거 막 다, 아픈 것도 아니다 뭐 맞아 맞아 이런 식이었어. 뭐, 그러니까 얘 풀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 군인 그 간부 씨가 와가지고 아니, 내가 보기에는 그 간부가 너를 벌주고 싶었는데 효과적이게 좆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던 거야. 그게 정설이야. 그 맞췄잖아 그 계단에서 울던 너와 딱 쳤던 너와 계단에서 만났잖아. 그때 어떻게 됐어? 너 사과했을 거 아니야? 그랬겠지? 아니 그때부터는 아 내가 그냥 아 괜찮아 이러고 갔어. 어. 가서 어제 나 그때 말년이어가지고 뭐가 없었어? 말년 안 했어.
태원이한테. 아니 근데 저는 아 잠깐. 물어보면서 아니 얘는 물어볼 짬이 아니었어 우리한테. 얘 얘는 그런 능력도 안 했어. 모르면은 모른다. 아니 형한테 어떻게 물어봐요. 아니 내가 군가를 외우라고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. 일주일 돼 갔어. 한 소절을 근데 원호야 그때 너 때문에 나도 혼났어. 그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고조한 새끼들 때문에 혼난 아니 네가 나를 혼냈어. 심지어 야 혜원아 원호 씨발 네가 천하냐로 데리고 있는데 군가를 보내는 게 말이 되냐? 아 네가 씨발 안 혼내니까 내가 자꾸 화내잖아. 아 그래 야 야 너 때문에 씨발 내가 혼났어. 고조하는 데 세트로 묶어서 얘기해. 그거 세트를 형이 만드셨. 네, 내가 만들었다기보다 혜완이랑 이난이랑 다른 거. 제치지만 네가 고조. 아니 형이 저 기억하는데 고조한으로 부르는 거 너. 그게 시작이었어.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 유격하고 있었거든. 그때도 이제 좀 심기가 안 좋으셨는지. 야 고조한 이런 거야. 근데 그 전까지는 고조한이라는 고유 명사가 없었는데 아니 형 들어가요? 네. 야 고조한 이랬는데 우린 당연히 딱 듣자마자 고조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만. 아 우리다! 그래갖고 셋이 탁탁 달려가갖고 고조한 탁탁탁 순서대로 쓴 게 시작이에요 형 이거 맞아요 진짜. 나 누가 너 몇 급이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빗불에서 A 많이 난 아니 니가 그러면 내가 지작듯이 잘 질문 있어요. 그러면 와장은 군 시절 A급이었나요? 아 와니 말하는 거지? 그러니까 와니는 조금 이제 빗불에서 A 많이 나 그렇지 뭐 나는 처사술이 능했어. 어. 아니, 나는 네가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. 공용 욕조 있잖아. 욕실, 그게, 샤워실. 그게 우리 셋. 뭐 그거 아니에요? 혹시 뭐? 네. 아니 그 욕실이 있는데 한 여섯 명 찢잖아. 어, 어. 거기에 그 하수구가 막혀갖고 물이 차지 않다고 하던데. 내가 맞아. 너가 그래. 거기서 홀딱 벗고 수영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와 이 새끼 저 또라이다 이 생각했어. 어린이 풀장 정도는 찼어 그게. 지랄이랑 발목까지밖에 안 찼어. 아 차음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호우 호우 소리가 나. 뭐야 씨발 이거 밑에 봤는데 지원자 벽에서 발로 차라가지고 호우 누워가지고 호우 홀딱 벗고 진짜 팬티 한 장 안 입고 왔다 갔다. 야 왔다.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? 봐줄래? 내가 이거 웃으면서 찍고 있어 그냥 술 취해가지고. 언제야? 근데 내가 나한테 아 지지 씨발 씹지마. 이거 나한테 한 거야. 민수야 나도 했어. 내가 웃으면서 찍었다고. 이게 말이 되니? 내가 이때 널 부르기로 마음먹었어. 야, 한 번만 더 틀어주면 안 돼? 아, 지지, 이발식 뺏지 마. 우리 민수야, 이게 말이 돼? 내가 오늘 널 부른 이유야. 아니야, 내가 이게 까오부리는 게 아니라 주먹을 있잖아. 진짜 이렇게 잡는 사람들. 아니, 아까 못 봤냐? 웃지 마, 씨발. 이게 너무. 너 또 있어. 대박. 제가 이런 거 방송하네. 네 방송은 너 게임 잘하냐? 네. 아니 너... 아니 아니 저 게임은 잘 안 하고. 어, 볼 이유가 없잖아. 애교? 어? 같은 거? 이거 이해 안 되시죠? 근데 그게 이제 시청자의 니즈예요. 아 시청자의 니즈가 네 애교라고? 아다시 사쿠란보. 아 미안. 아 미안. 미안 진짜 나 보고 하지 마 야 이걸 보면 재밌는 거예요? 이거 하라고 5만 원 썼잖아. 아 이거 하라고 5만 원을 썼다. 우리는 뭐 볼 수 있을 때 또 다시 보도록 합시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너요 아따까 스키떼 스키 스키떼